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플레마, FC 시리즈 02예요. 리버브. 이야, 예. 진짜 간단한 리버브인데, 진짜 리버브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노브 자체에서 풍기는 그, 이 왕노브가 DK가 이제 빡 있잖아요? 네. 빡 있죠? 이제 이게 중요하다. 네, 중요한 걸 그냥 빡 놓고, 믹스랑 톤을 곁들였어요. 이건 눌리진 않는 거고, 네. 그리고 스튜디오, 철치, 그리고 플레이트 이렇게 세 개로 딱 되어 있네요. 이 딜레이. 와, 이거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은 거의 그냥 켜놓고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150g. 네. FC 시리즈는 거의 다 컴팩트하게 나와, 다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무게가 진짜 가볍고요. 크기도 너무 작고요. 색깔을 우선은 너무 예쁘게 칠해놔서, 네. 전체적으로 FC 시리즈 디자인 점수 높게 주고 갑니다. 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탐 송자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플레마 리버브입니다. 네. 끝났죠? 리뷰가. 그냥 리버브입니다 하고 끝났어. 리버브를 뭐라 그래? 리버브죠? 리버브예요. 근데 보통 이제 리버브로 나온 페달 등이 들에서 하나 두 가지의 일반적인 리버브만 딱 고정시켜서 나온 리버브 페달들이 있기도 한 예. 하고 예. 얘가 가격대에 비해서 지금 세 가지 리버브 모드를 넣어놨어요. 되게 잘 쓰는 사실 스프링 리버브 뭐 이런 것보다는 뭐 룸 리버브 이런 거 안 하고 예. 뭐 어떤 리버브가 있냐면 스튜디오 리버브 그리고 처치 그리고 플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냐 교회냐 플레이트냐 판택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 좀 뭔가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리버브를 넣어놓은 느낌. 네. 네. 룸 리버브 홀 리버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누진 않고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큼직큼직막한 리버브를 세 가지를 넣어놨다. 네. 네. 근데 뭐 이거 뭐 톤도 있고 네. 이게 DK 값이니까 네 DK 예, 릴리즈 값이죠. 되긴 다 되겠죠. 이걸 조금 조이거나 네. 뭐 열어놓으면 되기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노브들로 인해서 좀 사운드를 좀 미세하게 맞출 수는 네. 있겠어요. 예. 그래서 믹스가 있고요. 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DK 값과 믹스 톤으로 저희가 사운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스튜디오 네. 리버브로 갈게요. 네. 네. 리버브는 저는 DK 값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네, 뒤로 빠지는 거 대신 믹스를 살짝 줄여서 더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기에서 좀 더 샤하게 하려면 네. 톤을 좀 올리면 좋다 이거 뒤에 좀 깊게 네네네네 이게 진짜 뭐 이걸 리버브를 걸어서 걸었다는 느낌보다는 공간적인 리버브를 묻힌 울린다. 느낌 그런 느낌 아니면 앰프 자체에서 울린 리버브가 그냥 앰프 자체에 있다 네, 그 정도의 느낌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네. 너무 이게 제일 과하면 네.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또 리버브예요. 그렇죠. 네. 너무 어색하고 뭐야 저랑 왜 항아리에서 쳐 기타를 막 그렇죠. 네. 그리고 듣기에도 거북하고 원래 본연의 우리의 사운드보다는 그 리버브 때문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죠. 다 퍼져서 사운드가. 다른 악기랑도 잘 안 어울려요. 맞아요. 네. 그냥 따로 둥둥 뜨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리버브의 사운드에 이 정도의 그러니까 좀 정갈한 네, 느낌의 리버브라고 깔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럼 얘 다시 들어볼게요. 네. 어이 좋아요. 나. 오 오케이. 자 그럼 처치가 볼게요. 자, 이 사운드 그대로. 네. 좋아. 여기서 믹스 좀 줄이고. 라서 DK를 살짝 줄였어요. 너무 퍼져서. 자 여기에서 자 시게스.
좋다 이거. 아우. 처치 너무 좋네. 처치가 아, 얘랑 뭐 리볼브를 잘 다루시네요. 아, 제가요? 아 네. 기가 막히네요. 네, 난 이렇게 기분 좋은 리볼브 처음 들어봐. 아, 그렇죠. 너무 좋죠. 송 리볼브 지향이요. 아. 송 리볼브 지향. 아, 이거 진짜 잘 들. 뭐 딜레이랑 리버브에 조금 예민한 아, 편이라 가지고 기가 막히십니다. 이름 너무 과한 거. 네. 오케이. 어쨌든 자, 그럼 플레이트 한번 갈게요. 플레이트 그냥 그대로 펴 놓고 기분 좋아요. 자, 그리고 리버브에 팁이 좀 있다면 사실 솔로잉 할 때 리버브를 더 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들 네. 솔로 할 때 리버브를 많이 키면요 촌스러워요. 올드한 느낌이 나. 그래서 솔로 할 때는 살짝 묻히는 약간의 꼬리만 남겨놓고 리버브를 사용을 하시고요. 오히려 백킹할 때 리버브 양을 살짝 늘려주면 예, 더 좋죠. 그게 훨씬 더 풍성한 사운드 예. 메이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뭐 밴드원이 많으면 안 써도 되는데 아, 그렇죠. 서너 명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리버브를 잘 했고 자기 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많이 넣으면 좀 뒤로 빠져 있고 리버브를 없애면 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감싸는 예. 듯한 예.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백킹할 때 리버브를 좀 써주시면 예. 네. 그 티가 안 나지만 사람의 기분을 좌우지우지하는 게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지시는 게 뭐 네. 팁이라면 팁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세 가지 전체적으로 스튜디오랑 처치랑 플레이트의 그 개성들이 나름 좋아요. 있어요. 네. 솔직히 아주... 리버브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그 안에 들어있는 뒤에 빠지는 테일 느낌에서의 네. 질감이 셋 다 개성이 있게 네. 잘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와중에서도 좀 그 깔끔하게 빠진 처치. 네, 얘가 처치. 진짜 예쁜 것 같네요. 깔끔. 네, 그래서 여기 톤으로 뒤에 빠지는 리버브의 네. 음색을 조절하십니다. 조절하십니다. 네. 그 신경써서 조절하셔야 돼요. 아, 네. 요걸 듣고 네. 지하양처럼 조절하면 네. 100점짜리로 네. 딱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리버브, 이거 되게 좋네요. 사실 팬더에 붙어 있는 스프링 리버브도 굉장히 좋잖아요. 아, 좋죠. 네. 그리고 각자, 그러니까 저는 무대에서도 그냥 클럽에서는 리버브를 넣는 편이에요. 아 이렇게 한 눈금이나 두 눈금 넣어놓으면 좋죠? 네, 백킹. 네. 제가 기타 보컬이지만 백킹에 네. 리버브를 넣으면은 퍼스트 기타 친구의 기타 사운드를 감싸주는데도 그렇죠. 되게 도움을 많이 몸이 주는 네. 네, 더블 기타가 될 수가 그리고 있어서 플레이어가 치기도 편해요. 편하죠. 좀 약간 이렇게 되니까 네, 감싸주니까 네. 그래서 리버브는 잘 사용하면 좋은데 얘는 68,000원인데 진짜 딱 그 감도나 이런 것들 되게 잘 만져진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나 맨프나 캐비넷의 사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출력 정도가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공연장마다 가서 세팅값을 잘 리버브 세팅값을 따로 잡아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충분히 좀 만족할 만한 네.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만약에 한 줄 평 드리죠? 그 기타 그 캐링하는 백이 좀 모노 백이라든지 아 네네네 기타 백? 예. 빅백에 하나씩 아 넣고 다녀라. 조그마니까 네네네네 네. 사운드가 음식이라면 네. 네 리버브는 소스다. 아 소스죠. 음식에 소스 좀 만능 소스예요. 약간은 네 막 마늘하고 간장하고 고춧가루하고 섞어놓은 것 같은 소스예요. 사운드가 음식이라면 리버브는 소스다. 아 좋네요. 라고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자 몇 대 몇 8점. 아, 예. 네, 리버브 점수 8점. 네. 저희는 오늘 플레마 리버브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뵐 때까지 네. 건강하게 문화생활 잘 즐기고 계십시오. 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